일본에서 오늘 1월 15일에 네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네 번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한 것은 그만큼 많은 응력이 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미소 지진들의 연속된 혼슈와 일본,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에 대한 지진들이 결국 하루 네 번의 지진까지 발생을 시키는 최고 절정의 위기 속에 일본을 빠뜨리고야 말았습니다. 1월 15일 이후로 일본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반드시 일본 내의 지진 상황들을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지진 발생 시에 대피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하여도 미리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과거 동일본대 지진에서도 갑작스럽게 쓰나미가 몰려오자 자전거나 자동차로 쓰나미를 피하려 하셨던 분들은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1월 15일 이후로 이제 대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지 머리 아픈 일이므로 잊어버리실지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으십니다만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지진 대피 요령 정도는 준비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그동안의 데이터 숫자와 수많은 전조현상들과 지진학자들의 주장들이 2021년 대지진을 말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으로 지진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발생한 지진 상황 및 지난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이후 15일까지 총 1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작년 5월 이후로는 총 6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 시모다 4.9, 1월 2일 지바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1, 1월 6일 이즈제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츠시 지진 규모 4.4, 1월 9일 새벽 4시 49분 35초 일본 혼슈 지진 규모 4.3, 1월 9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지진 규모 4월 6일 오후 2시 36분 33초 진원의 깊이는 32.4km, 일본 1월 10일 오후 3시 38분 19초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야에서 지진 규모 4.5 진원의 깊이는 46.7km, 1월 11일 오전 9시 24분 36초에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47.3km, 1월 11일 오후 1시 50분 35초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 규모 4.4 진원의 깊이는 519.1km, 1월 12일 홋카이도 요이치 지진 규모 5.9, 1월 12일 오전 11시 39분 진원의 깊이는 211.5km, 1월 12일 오후 12시 56분 3초 일본 온슈 도치기현에 있는 오야마에서 145km 정도에서 지진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306.6km, 1월 14일 일본 혼슈 도치기현 오야마 남서쪽 158km 지진 규모 4.1 진원의 깊이는 289.3km, 1월 15일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 근해에서 지진 규모 4.7 진원의 깊이는 119.6km, 1월 15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오후 5시 40분 6초 지진 규모 4.8 진원의 깊이는 60.5km, 1월 15일 저녁 10시 38분 19초 일본 미에현 토바에서 지진 규모 5.2 진원의 깊이는 357.1km. 일본은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6.0 이상 중에서 5분의 1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비록 화산과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하여도 확실한 것은 지진은 화산 폭발을 유도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2011년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하여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질학자들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후지산의 폭발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4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에 위치해서 지반이 극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진 규모로서 안정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대지진들이 작은 소규모의 지진들이 반복되다가 6.5 이상의 지진이 한두 번 있은 후에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7.0 정도의 지진이 한 번 정도 있은 후에 대지진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일본이나 중국 쓰촨성대 지진 역시 대지진 발생 이전에 6.3에서 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6.5의 지진이 일어났으므로 2021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